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채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신청을 받았던 봄에 할 수 있는 좀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핑크빛 같지만 완전히 핑크빛 같지는 않은 웜톤 분들이 하기 쉬운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제가 기초부터 들어갈게요. 제가 최근에 사용하던 거를 거의 다 사용을 해서 좀 제품들이 바뀌었는데 먼저 요 제품 사용해줄게요. 프로폴리스 시너지 토너 요거 써줄게요. 제가 이번에 요 프로폴리스 라인을 좀 사용해보고 있는데 프로폴리스 토너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약간 끈적인 듯한 느낌이 있는데 토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끈적인다기보다는 콧물 토너와 물 같은 토너 이 사이의 질감이에요. 그래서 막 완전히 끈적이거나 완전히 콧물은 아닌데 요즘 그냥 잘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무난한 제품이라 뭔가 뛰어난 성능이나 뭐 약간의 효과를 본다던가 그런 건 없지만 질감 때문에 조금 더 쫀쫀한?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방금 눈썹을 다듬어가지고 좀 요 주변이 살짝 따끔거리네요. 끈적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 앰플 사용해줄게요. 저는 몰랐는데 벌써 반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건조하다 보니까 앰플을 사용하게 되는데 앰플도 좀 쫀쫀한 그런 제형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아는 분의 추천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엄청 좋다 막 이런 건 아닌데 겨울이나 이런 초봄 때 많이 건조하잖아요. 이럴 때 바르기에는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 쓰고 나서 피부에 뭐가 잘 안 나신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바를 때랑 바르지 않을 때랑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나 잘 쓰고 있는 닥터지 수딩크림 살짝 얇게만 발라줄게요. 제가 날씨가 건조해서 자꾸 하나를 추가한다던가 조금 더 쫀쫀한 제품을 쓴다던가 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버터가 보습에 되게 좋은데 그 성분이 저랑은 전혀 안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드름이 나는 피부다 보니까 시어버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감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할 수 없는 피부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수분크림을 바르거나 수분크림에 막 형성을 해주는 그런 크림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먼저 이렇게 수분으로 충전을 시켜줍니다. 요 며칠 잘 쓰고 있는 요 제품 써줄게요.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크림. 요 제품은 약간 반투명한데 고체 느낌이긴 한데 약간 더 수분감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 제품이 요즘 손이 많이 가는 게 뭔가 다 바르고 나서 다른 제품보다 쫀쫀하게 수분감과 살짝 보습감이 있어서 피부의 질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 사용해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요즘엔 이 제품으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시켜줘요.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제가 성분을 따져서 사는 편이라서 처음에 댓글로 추천해주신 에스쁘아 선스플래쉬? 에스쁘아 선크림을 구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성분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성분을 보고 찾다가 이 제품을 골라왔어요. 디어 클레어스 소프트 에어리 UV 에센스. 저는 혼합자차나 유기자차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제품이 되게 가볍게 발리고 적당히 촉촉하고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 딱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화장을 할 때랑 안 할 때 쓰는 선크림이 다른데 이 선크림은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되게 산뜻하게 발려서 너무 좋더라고요.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오늘 좀 가볍게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이라서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머지 더 퍼스트 쿠션 글로우 베이지 22호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퍼프가 되게 조그맣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퍼프가 좀 작아서 약간 작다 했는데 이 끝이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핑크 베이지라서 올렸을 때 많이 밝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밝은 베이스를 하고 싶어서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것도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 처음에는 너무 하얘지는 것 같아서 손이 좀 안 갔는데 저처럼 붉은기가 많으신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평소에 피부톤이 약간 노라시거나 여드름보다는 잡티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진짜 이렇게 조금씩 찍어 바르면서 얇게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뿌염을 조금 했는데 머리색이 많이 밝더라고요, 평소보다. 그래서 밝은 머리에 어울리는 밝은 톤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막 맑은 톤의 피부가 아니라서 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한번 처음으로 한 도전입니다. 저는 여드름 피부라 옐로우 베이스의 제품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 제품이 발림성이나 이런 질감이 너무 좋아서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사실 메이크업을 안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마스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오늘 선택을 해봤어요. 한 번에 그냥 끝낼 수 있는. 진짜 이런 날 마스크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피해야 돼서 사실 메이크업을 저는 요즘 거의 안 해요. 지금 중간에 배터리를 바꿔서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갈 일이 생기더라도 요즘에는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입술도 거의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입술도 잘 바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얇게 목까지 살짝. 1차 베이스는 끝이 났고요. 컨실러를 살짝만 해줄게요. 컨실러는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중에 2호 내추럴 베이지 사용해줄게요. 제가 다른 거 구매했을 때 요 루나 컨실러를 받아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좀 많이 묽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 조그만한 거는 사은품 증정품을 받은 거고 요거는 새로 구매한 제품인데 이 내추럴 베이지는 제 피부 톤에도 굉장히 잘 맞고 또 여드름 같은 게 잘 가려지고 이 제품보다 이상하게 이 제품이 더 꾸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력이 좋아서 요즘 손이 가고 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손등에 덜어서 요 컨실러 브러쉬 사용해서 얼굴에 붉은 잡티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가려줄게요. 전 요즘에 약간 붉은기 있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너무 빨개서 신경이 쓰인다 하시면 이렇게 조금씩만 얇게 터치를 해서 가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요 팁 컨실러 라이트 베이지로는 눈 밑에다가 살짝 해줄 거예요. 이 컨실러 브러쉬 끝쪽에만 묻혀서 이 눈 밑에 선 부분만 지나가줄게. 메이크업도 공들이면 당연히 이쁘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디 나갈 때 막 엄청 공들여서 하진 않잖아요. 면접 보러 가는 날이라던가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서는 안 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로 다 해결을 보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눈두덩이도 아까 썼던 이 쿠션 퍼프로 컨실러를 발라줬던 부분을 살짝씩 퍼뜨려줄게요. 두드릴 때는 막 팡팡팡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듯이 해줄게요. 그리고 특히 저처럼 모공이 엄청 크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씩 누르면서 해주셔야 이 모공 안쪽까지 다 메워져서 모공이 훨씬 덜 보여요. 코 같은 데도 이렇게 살짝 눌러가면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 제품이 좋은 게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힘을 줘서 발라주기가 좋더라고요. 사실 모공이 너무 크면 안 가려져요. 제가 그러거든요. 모공이 사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지 모공을 사라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화장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모공을 가리고 싶다 하시면 모공 프라이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럼 솔직히 너무 피부가 답답하고 화장이 지울 때 되게 힘들거든요. 모공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제대로 클렌징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모공이 진짜 잘 보이는 피부라서 모공이 있는 피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쿠션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한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해서 조금 덜 보이게 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보이기 때문에 사실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쿠션이 하나만으로도 훨씬 잘 해주실 수 있겠죠?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100% 성공한다면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중간에 실패해버리면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알려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차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배고파요. 근데 제가 진짜 다이어트를 제일 힘들어하는 게 단 거를 너무 좋아해요. 초콜릿도 좋아하고 빵! 그 좀 생크림 들어있는 빵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치킨, 피자 이런 거 당연히 좋아하고 떡볶이 너무 좋아해요. 미친 것 같아요. 떡볶이는 진짜 맨날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눈밑이 덜 가려지긴 했는데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하나하나 다 하면은 너무 화장이 두꺼워지지 않겠어요? 다음으로는 바닐라 코프라인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로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요즘 같은 날씨에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파우더 처리를 생략하셔도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파우더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모공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살짝만 터치해줄게요. 여기에다 조금씩 덜어서 브러쉬에다 붙여서 필요한 부분에 해줄게요. 슥슥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쉐이딩을 해줄게요.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아몬드 브러. 저는 다른 제품보다 이 제품이 세 개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컬러가 진짜 자연스러워서 자주 사용하게 돼요. 이 제품을 전체적으로 섞었을 때 저랑 딱 맞는 톤이라서 전체적으로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이게 제가 꽤 많이 썼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인 느낌입니다. 충분히 묻혀주신 다음에 저는 턱부터 해줄게요. 저는 이게 패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밑에 부분하고 저는 턱선이 여기랑 여기가 굉장히 달라요. 여기가 좀 더 발달되어 있는 스타일이라서 이쪽을 조금 더 깊게 들어와주는 편입니다. 광대 부분도 봤을 때 이 부분 이 부분을 빼고 이렇게 이 위치랑 이 위에만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메이크업을 할 때 빼먹지 않고 해야 된다면은 쿠션, 쉐딩, 그다음에 눈썹, 입술 정도? 아, 아이라이너도 물론 하지만 정말 중요하다면 저는 쉐딩을 꼭 해주는 것 같아요. 귀 짧아 보이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해줄게요. 색이 엄청 진하게 발색되지 않아서 초보자분들이 진짜 쓰기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머리 속에다 꼭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코 쉐딩은 저는 진한 컬러로만 해줄게요. 진한 색 두 개를 믹싱해서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차이 보이세요? 저는 콧대를 선명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코 중간에 그다음에 코끝 눈은 끝에 해주시고 뒤에랑 요 밑에를 조금 음영을 넣어줄게요. 제가 좀 눈에 음영이 없는 편이랑 뒤로 퍼지게 눈 밑에도 조그만한 걸로 간단하게만 해줄게요. 여기 이겼어요. 입술도 살짝만 해줄게요. 살짝만. 눈썹 그리기 전에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하고 눈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이걸 사용해서 해줄게요. 페리페라 잉크 피팅 컬러 팔레트 45 Get Peachy With Me. 오늘 조금 피치빛, 핑크 피치빛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피치 핑크빛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컬러를 입혀줄게요. 바깥으로 갈수록 넓게 퍼지게끔 눈 밑에도 붉은기를 넣어줬으면 밀크 브라운 같은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쪽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뒤쪽은 살짝 올라가게 앞쪽도 살짝 눈 밑 밑에 삼각존 부분 지나가줄게요. 그 다음에 이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가운데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완전 속눈썹 자란 부분을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좀 붕뜬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우듯이 해주시면 되세요. 눈 앞머리도 살짝 해주시고 눈꽃 쪽도 마찬가지로 눈 밑도 저는 펄을 좋아하기 때문에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 스파클링 21호 골드 스파클 써줄게요. 골드 컬러인데 이거를 눈 밑에 애교살 부분에만 살짝 터치해줄게요. 여기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게요. 릴리바이레드 아이라이너 매트 브라운 컬러로 점막을 메꿔줄게요. 오랜만에 재구매한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제 눈매에 맞게 그려줄게요. 눈매에 맞춰서 속눈썹 부분에 따라서 살짝만 그려줄게요. 맨 앞머리 이 부분은 점막, 속눈썹 남부분부터는 속눈썹 남부분에 따라서 약간 점 찍듯이 해주시면 돼요. 속눈썹 컬링을 해줄게요.
오늘의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볼륨 컬링 사용해줄게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발려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깔끔하고 선명하게 발리고 말하자마자 뭉치게 발렸네. 신경 써서 살살 바르면 되게 깔끔하게 발리네요. 근데 막 바르니까 좀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저 같은 눈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속눈썹만 딱 올라가 있으면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을 꼭 그려주셔야 부드러운 인상이 되실 수 있어요. 부드러운 인상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돼요. 오늘은 저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그리고 애교살을 잡아줘야 좀 더 눈이 커 보이고 좀 더 확장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이거 사용해줄게요. 네이처리퍼블릭 극세사 브로우 펜슬 피넛 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머리색이 바뀌면서 눈썹이 엄청 시꺼멓기 때문에 밝은 갈색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완만한 아치형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퓨 스키니 브로우 컨실러. 브로우 컨실러로 먼저 색을 한번 잡아줍니다. 오늘 눈썹을 좀 연하게 하고 싶어서 훨씬 느낌이 다르죠? 눈썹이 연하신 분들은 이 컨실러 작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뛰드 볼륨아이저 애쉬 브라운 이 브라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한번 또 쓱쓱 지나가줄게요. 이미 위에 컨실러를 바른 상태라 그냥 살짝만 해주실게요.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오늘 블러셔는 립스틱을 사용해줄 건데요. 3C 립 컬러 218 미러 라이크. 이것만 바르면 좀 많이 핑크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발라줄 거예요. 블러셔를 약간 색감 있게 해줄 건데 삐아 라스트 립스틱 중에 몽상적이란 컬러거든요. 이런 느낌.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블러셔를 해줄게요. 손등에 덜어서 블러셔를 이런 식으로 해주려고 해요. 잘못하면 홍조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섞은 다음에 안 묻은 데다가 살짝 덜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매트한 립스틱으로 블러셔를 해주면 조금 더 유지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썼던 몽상적을 이번엔 위쪽 광대 위주로만 콧등도 조금만.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아까 써줬던 미러 라이크 베이스용으로 사용해줄게요. 입술 끝쪽 위주로. 요즘에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저도 입술이 많이 건조해서 착색력이 있으면서 촉촉한 제품을 선호하는데 오늘 요 제품 써줄게요. 롬앤의 주쉬 래스팅 틴트 중에 핑크 펌킨입니다. 착색력도 좋은데 막 바르기도 좋고 촉촉함도 오래 유지돼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색감이 무엇보다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어서 색깔별로 많이 구비를 하게 됐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번 겨울 내내 주쉬 래스팅 틴트를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는데요. 제가 렌즈를 끼고 헤어도 살짝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살짝 하이라이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갖고 왔어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펜티 뷰티의 이 스틱으로 되어 있는 하이라이터거든요. 이렇게 색감이 있어서 입술 위나 끝 살짝 그냥 살짝만 약간 피부결이 좋아 보이는 오늘 메이크업 완성! 몸에 할 수 있는 이런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꾸안꾸라고 하기에는 조금 꾸안꾸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 꾸민 메이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봄에 하기 좋은 그런 메이크업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